여기 인간의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창조의 빛에서는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존재로 인간이 여기 있는데 타락의 빛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린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참 형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여태까지 잘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용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는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음을 통하여서 그 대신의 모습을 갖게 되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나타나셨기에 그분을 본받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참 형상 노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창조의 빛에서 인간에게 나타난 그 영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일을 재창조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창조와 재창조는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재창조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 전체의 창조를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창조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바로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몇 가지 함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창조를 제대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창조의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창조를 말한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창조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창조의 의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얘기한 것이죠. 창조를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씀으로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창조를 믿지 못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믿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창조를 믿고요. 창조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타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재창조를 믿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 창조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피조계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본 목사님이 나야가라 폭포 밑에서 말했다는 대로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창조물이다, 나의 아버지의 피조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곳을 가더라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창조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피조물들이 부패해가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계를 보존하고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창조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 피조계 전체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고 찬송을 한다고 해도 피조계를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마음을 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있도록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신경 쓰게 된다면 그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현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사람들은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모피로 옷들을 입게 되어지죠. 그러나 모피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죽여야 합니다. 아주 극지방이나 그런 것이 없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얘기겠죠. 그렇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유익만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피조계를 보존하는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엘니뇨 현상이냐 여러 가지 이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신경을 쓰면서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의 작품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피조계를 잘 보는 이 세상을 잘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야외를 나갔다고 해봅시다. 대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야외에 나가서 우리들이 버리고 온 쓰레기를 다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는 것까지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이 세상 피조계를 제대로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